이거 문화재청에서는 세계 유세 패션 잡지와 함께 한복 패션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가했다고 했죠. 네. 이 하보 사진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입니까 이게? 네? 한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제 보고 잡지의 네? 컨셉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도 네. 개량 한복도 아니고 네. 이거 누가 한복으로 보겠어요? 이러한 사진들이 네? 지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와대 사진 다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계획을 하게 된 계기는 그 한복 생활이라는 게 그 올해 7월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또 그 방문 캠페인과 일환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잡지에 대해서 좀 긴밀한 검토와 내부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걸로 생각을 자,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청와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개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보 촬영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방한 건 아니죠? 네. 총장님. 네. 이거 하보 촬영에 특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아, 특혜를 주지 않으면 일반 잡지 책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판매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네? 이 촬영과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총장님께서 네. 책임지셔야겠네. 저희가 총장님 독단적인 네. 판단 아니에요, 그러면. 예? 네? 활용 추진단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한 건 맞습니다. 자, 총장님. 네. 이 사전에 하보 촬영이 승인된 경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향후 이런 논란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예. 정확하게 좀 잡아 주시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74년 만에 개방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 대한 위상도 있습니다. 네.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하보 촬영이나 이 돈이 되는 촬영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너무 유감이고요. 네. 문화재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사퇴하셔야 돼요. 네. 예? 아니 어떻게 청장님께서 대통령실에도 보고 안 하고 담당 장관님한테도 보고 안 하고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